힘 많이 남는 날 그냥 힘내라고. 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혁신, 개혁, 미래, 희망을 대표하는 정당의 하나의 구성원이죠. 그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릇은 영원하겠죠. 아주 길게 가겠죠. 저는 여러분도 당원이고 그릇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식구들인데 중요한 건 그릇이죠. 이 그릇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그릇 있잖아요.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밥그릇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,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냐, 그 당원들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느냐, 또 당원들의 대표인 아까 훌륭하신 지역위원장, 전국에서도 정말 인정받을 서울숙 최고위원님, 식당 위원장님,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뽑고 또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이끌어가고,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으로 다음 보완이 되거나 우리가 또 들판을 내릴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지 않습니까? 결국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 하는 것이고, 그 그릇 속을 원로 채우는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되기도 하고 나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정말 쓰레기통만도 못한 그릇이 되기도 하겠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들이다. 민주당이 중요한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